자,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마 초기에 쓴 성경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은 갈라디아 넓은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남부, 또 남동쪽, 중부 동쪽에 해당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근처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어는 복음입니다. 사실 핵심어는 복음. 진정한 복음이란 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은혜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다른 복음, 특별히 또 사도권의 문제, 또 율법과 믿음의 관계, 또 성령을 따르는 것과 할례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복음과 복음이 아닌 요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며 설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루터 종교개혁의 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대선언에 기초가 됐던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뭐로 시작하냐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 No other gospel. 이제 바울이 이곳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말이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율법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진정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대꾸를 통해 설명합니다. 종이냐, 아들이냐. 그리고 너희가 육체의 일을 따르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하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논증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서신의 배경입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뭐 사람이 명령해서, 사람이 지명을 해서 사도가 된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갈라디아에 다른 이상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 1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이란 율법주의, 할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던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모두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복음과 대칭점에 있는 율법. 그럼 율법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이냐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선한 것이 아닙니까?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 우리는 율법의 행위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측면에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우리를 속량, 구속,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 이제 요거는 갈라디아서 2장과 또 로마서 3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잠깐 소개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율법 아래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의, 새로운죠.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 중요하죠. 그 우리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너무 귀한 구절이죠. 네. 자, 이것도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똑같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또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말이야. 육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를 설명하는 게 후반절입니다. 뭐요? 이제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고 사느냐의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느냐 자기를 자기 안에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또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 우리 욕망은 다양한 욕망이 있죠. 관계에 대한 욕망,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한 욕망, 인간의 육적인 욕심들, 수많은 그런 욕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욕망을 의지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 돼 그래요.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따가 5장에서도 이 우리의 죄성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나의 죄성이, 나의 육신의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 3장 1절 2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함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가 구함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5장 32절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정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2절하고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계보,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이방에 흘러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갔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꾸를 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 종의 자녀가 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욕심 이런 걸 통해서 낳는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입니다. 하나가 된 거죠.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이란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유함을 누리고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이 할례나 이런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자, 이건 예우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먼저죠,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 데살로니아서 1장 3절에 대해서 들었죠.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고, 사랑은 신앙의 지속이고, 소망은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결합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성경에 서로 종로로 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또 어디 나오신 건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 결국은 우리 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아, 이런 메시지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갑니다. 결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 성령을 따르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가 충분히 맺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뭐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오래된 습관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성령을 따라가는 오래된 습관 속에서 희락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기 일을 살피고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눠 가지라.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 다음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웃사랑이나 복음전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이웃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랬죠. 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짜다 아닌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네,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결론입니다. 결론. 갈라디아서의 하나님.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고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